다만 추경안과 함께 상정된 자유한국당 홍문종, 연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분명 우리 안에 안일함과 게으름이 있었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분노의 회초리를 어떤 이유로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. 더 낮은 자세, 더 철저한 준비로 높은 정당 지지율에 안주하거나 여소 야대의 장벽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. 당의 기강과 규율을 보다 강고하게 잡고 국민 여러분 앞에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.